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18회 시청자 커스텀 토너먼트 예선 그룹 C조 첫 번째 경기 박도윤님의 조합입니다. 월드 스프리건, 원에스, 휠, 디멘션 대시. 자, 거기 맞서는 상대로는 가연TV님의 조합입니다. 레이지 디아블로스, 3A, 차지 대시. 자, 챔피언 최강자전 최종 우승의 조합인데, 자, 차지 대시가 과연 이 신형 대시 스타디움에서 적응을 할 수 있을지. 와, 차지 대시 스탠다드 스타디움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반 원심력을 이용해서 강한 공격을 이용하는 게 가능했는데, 아, 쓸데없는 곳에서 어택에 쓸 원심력을 잃고 들어갈 것 같아 걱정했는데, 아, 첫 판은 우려한 대로 어택에 필요한 원심력을 제대로 쓰질 못했어요. 아, 스핀 피니시. 아, 이 대신 스타디움 계속 이런 식이면 레이지 위험할 수 있겠는데요. 아, 여기서 얻어내는 오버 피니시. 원심력이 최대치일 때 쓸데없는 곳에서 어택을 낭비하지 않아야 되는데, 아, 이번에도 경기장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 레이지 스핀이 급감하는데요. 아, 스핀 피니시. 아, 레이지 위기네요. 위기. 초반 어택을 노려야만 하는 차지. 아, 요거는 오버 피니시. 아, 원심력이 강한 초반 어택이 이번에는 잘 들어갔어요. 아, 근데 어택으로 쓰려면 차지 대시 약간 앞으로의 시합도 고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레이지 디아블로스 본선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대시 스타디움에 적응하기란 쉽지가 않네요. 자, 이어지는 그룹 C조 두 번째 경기 보통 사람님의 조합입니다. 브레이브 발키리, 2A 베어링 조합이고요. 자, 여기 맞서는 상대로는 주얼리 케이스님의 조합입니다. 월드 디아블로스, 2D 하이잭이 대시. 아, 하이잭이 대시 스탠다드 스타디움에서는 충분한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대시 스타디움에서는 조금 움직임이 매끄러울 것 같은데. 자, 하이잭이 대시 연타. 역시 대시 스타디움에서도 움직임은 매끄러워요. 너무 매끄럽다는 게 스탠다드에서는 단점이었는데. 자, 발키리 흔들리나요? 흔들리나요? 스핀 피니시를 먼저 당하나? 아, 남아도는 스태미너. 아, 월드 공격을 시도했다가 카운터 당하고 오버 피니시. 자, 월드 자잘하게 연타를 계속 집어넣는데요. 슬슬, 아, 큰 게 들어갔는데 오히려 휘청거린 건 월드. 역시 하이잭이 대시 축 자체가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중요한 순간에 이제 딱 끌어치는 맛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자, 브레이브 발키리 본선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18회 토너먼트 그룹 C조까지의 예선전 경기가 모두 종료되었고요. 저는 예선 그룹 D조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